왜 신체 리뷰를 안 하니? 신체? 신체. 신체 리뷰를 하라고? 34, 25, 38. 신체 리뷰. 신체 리뷰 왜 안 하니? 신체 리뷰를 이렇게 과장해서 하면 어떡해? 어? 어? 어, 참나. 야, 야, 38은 여기 서양 최고에서 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장담하건데, 우리 나중에 주의자 가져서 한번 재자. 38.5 나옵니다. 허허, 참. 모델들이 부러워하는 골반. 25라고? 어? 어, 참나. 참나. 야. 벗을 수도 없고, 그냥. 야, 우리 와이프도 되게 말랐는데 26인데? 갑자기. 너 그러면 청바지 25 입는다고? 골반이 크니까 25를 못 입지. 26, 7 정도는 입어야 이제 이 골반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 허리가 25? 35, 25, 38. 오늘은 줄자가 없어서 못 재지만 신체 줄자를 갖고 와서 제가 정확하게 다음 콘텐츠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수염에 땀 찼네? 너 또한. 어, 그래? 땀을 서로 닦아주는 그런 남매입니다. 이렇게 더워요. 어쨌든. 어쨌든. 뭐 하려고 그랬어? 아, 뭐. 이게 화이팅 넘치게 이게 형. 어? 아야! 화이팅 넘치게 이렇게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지금 하품하면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하이야! 방금 화이자 그런 거 같아.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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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진짜 그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 우리 오빠가 진짜 유명 연예인이었구나. 였구나? 유명 연예인이지. 였지. 사실은 요즘에 다현이가 차를 바꿀 때가 돼서 계속 어떤 차를 사야 되나 맞아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고민이 길어지면은 결국엔 또 못 사거든. 어 맞아 못 살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예. 오늘 신차도 신차지만 다현이가 탈 만한 차 1탄! 이슈 이슈 차 이슈 구독과 좋아요. 차를 이제 고를 때 독일 3사 다 갔다 왔어요. 갔는데 GLC 뭐 C클 빼고는 BM은 오히려 뭐 더 없고 아우디는 Q3? Q5 정도는 볼만한데 네. 그것도 뭐 두세 달 뒤에 나온다고 그러고 누가 그냥 내가 한 3천 줄게 차 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그 차 주면 그 차 타고 싶어. 독일 3사도 상관없는데 3천 정도는 내가 이제 현금을 쓸 수 있다. 그치 중고 렌트 상관없고 한 2만 뛰어도 상관없고 범퍼 교체 상관없어요. 휠에 뭐 긁힌 거? 난 그거 보이지가 않아. 어, 괜찮아. 휠도 상관없어. 보고 나면 돼. 통풍 시트 없어도 돼. 그 뭐 자율주행?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예. 후방 카메라? 아, 필요 없어. 후방 카메라 없어. 열선 정도는 그래도. 그 열선만 있어요. 열선은 그냥 뜯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에어컨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루프도 없어도 돼요. 네. 같이 있으면 돼. 하늘 안 봐도 돼. 어차피 어두운 아이야. 창문 전동 아니어도 돼요. 약간 아, 맞아요, 수동이 맞아요. 돌려도 상관없어요. 전동인자 깔 수 있어. 욕심 많이 없습니다. 그냥 아우디 A4 타는데 그냥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 뿐이지 좋은 차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욕심이 진짜 없나? 오늘 이 차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 기호가 아니죠? 기아의 K8. 자, 이 K8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평이 좋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주행감까지 아주 그냥 소비자의 이목을 사로잡는 그런 차가 나왔죠. 사실 이제 K8이라고 하는 것은 기아 자동차 K시리즈의 새로운 세그먼트예요. 원래 K9하고 K7 있었죠. 그렇지. 그 사이에 갑자기 생긴 거. 그렇지. 그 사이에 이제 좌석이 하나 더 생긴 거지. K7이 단종이 됐어요. 왜? 그렇게 놀란 일이야. 오, 그렇게 인기 많던데? 특히 진짜 프로 방송인이네 이제. 와. 별로 안 놀라워요. 아, 별로 놀랍진 않은데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액션을 했다. 이렇게 놀래줘야. 뭘까? 궁금하지 않을까? 와, 난 이제 난 떠나도 되겠다. 혼자 해도 되겠다, 다현아. 나 갈게. 기아로고 이번에 새로 낀 거. 아. 네, 원래 기아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 그 감성 좋아요. 옛날 차 기억나? 동그라미 파란색에 기아 써 있고 BM처럼 이렇게 하늘색 기억나지? 와, 그거 진짜 옛날에 막 옵티마나. 그쵸, 그 차에 있던 그 로고인데. 너 도대체 우리나라 차 몇 년도까지 아는 거야? 콩코드 캐피탈도 알고 스텔라도 알아? 아니야. 방금 확 했는데. 몰라요. 얼큰하게 어머니 확 했잖아요. 프라이드 아시죠? 내감자 정도? 기아의 새로운 로고 너무 이쁘지? 이런 네이밍이 좋은가 보다. 오빠는 약간 이니셜 막 이런 것들. 이니셜. 이니셜 아닌가? 이니셜 맞지? 이니셜. 유다현 이니셜 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Y 다이 Y. Y Y. 나 지금 잠이 덜 깨자가. 야 커피 한잔 먹고 올게. 나 잠이 덜 깼나 봐. 왜 말이 헛 나오지? 오빠는 어때요? 내가 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보고 얘기할게요. 내가 이거 이 차를 바꾸고 이제 타봤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장단점이 있어서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너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죠. K8 새로 나왔어요. 기아의 신기술이 다 적용됐다고 일단 봐야 돼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가 2.5 모델 있고 이제 3.5 모델 있죠. 근데 오늘 갖고 온 건 3.5. 또 높은 등급이네요. 네, 높은 등급인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옵션들이 좀 탐이 나서 3.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릴도 신경을 많이 쓴 게 입체감을 좀 줘서 안쪽으로 마른 이렇게 줘가지고 약간 들어갔네. 신경을 많이 썼잖아. 이 명품들이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써서 명품이잖아. 그럼 명품급이에요?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었다. 그릴이 참 신기하잖아. 그릴인 부분이 따로 이렇게 딱 있어서 이건 연결돼 있네. 그렇지,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일체형이 됐지, 범퍼랑. 스무스하게 하나가 돼버렸지. 아주 뭐 그냥 쓱 들어왔지. 범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그릴 모양이랑 이 앞모습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다른 유튜브도 보니까. 그렇지. 난 이런 라이트가 이중으로 들어오는 게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 GV80도 약간 라이트가 이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여기. 근데 요 마른 목걸이를 이렇게 쫑쫑쫑 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방향 지시등도 되고 또 이제 주간 주행등도 되고. 예, 때로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 아우디 보면은 이 방향 지시등 키면은 스르르르르 또르르르르 떼레레레레 이렇게 되게 이쁘게 켜지잖아. 이것도 그렇게 켜져요? 잘 빨았지. 고급 대형 세단까지는 아니어도 중대형 세단의 느낌을 이 사이즈 자체가 일단 커. 이게 그랜저를 겨냥하고 나온 차인가요? 잘 들어. 그랜저 스나이퍼. 그랜저를 겨냥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기아가 나온 거야? 기아가 진짜 그랜저 잡으려고. 그랜저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 그랜저는 우리나라의 대형 세단의 대표 시그니처. 아버지들은 차 사러 가면 그랜저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차 뭐 살까 이렇게 고민 안 해요. 아버지들은 무조건 그랜저 주시오. 네, 아버지 저 더 좋은 차가 있습니다. 난 됐어. 그랜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미 그랜저는 걔 발렸다. 제네시스한테 이미 발렸지 뭐. 제네시스는 같은 회사고. 아, 그래? 그랜저하고 제네시스하고. 같은 회사야? 현대잖아. 아, 그래? 그럼 기아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제네시스의 G80이랑 비슷한 세그먼트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는 안 올라가서 정확한 타겟은 제네시스까지는 못 올라가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랜저는 확실하게 잡았어. 왜냐면은 일단은 오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차의 전장거리 몇 미터 기준인 것 같아? 고급 차의 기준 5미터 이상. 아, 배웠지. 나이스 허 5000mm가 이거 살짝 넘어. 아, 진짜? 넘었어. 차 길이가 엄청 길다고 볼 수 있죠. 길어 보이진 않네. 앞에 모양이 K8은 웅장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차가 긴데 길어 보이지 않는 느낌은 뭐냐면 그만큼 비율을 잘 뺐다라는 거죠. 다현이가 화면상에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유. 지금 이 힐을 신고 지금 185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저 새끼 때문인가? 이 키가 큰데도 너무 크기만 하다. 이렇게 보면은 비율이 안 이뻐서 그러거든. 근데 다현이가 8등신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네.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렇게 넓게 해? 무슨 표정이죠, 이건? 얼굴 찔렀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일곱? 어머, 여덟 개 나오네. 아, 이렇게 되니까 여덟 개 나오는구나. 준이야, 이런 여자 만나라. 아, 그냥 등신이 아니었어요. 8등신입니다. 아, 오해했어. 미안하다. 오해했어. 미안하다. 또 그 와중에 뜨거웠어? 이 차도 차가 작지만 커 보이게 만들려면 비율이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작은 차들이 커 보이려고 발악을 하는데 왜 이 차는 전장이 5m가 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 옆 라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앞 라인도 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형 세단인데 고급 세단 컨셉보다는 약간 스포츠 세단에 좀 눈높이를 맞췄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그릴 높이도 많이 낮췄죠. 그릴 높이를 되게 직각으로 네모나게 해서 높이
그런 차들 많잖아요. 네,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차가 일단 커 보이고 대형 고급 세단처럼 보이는데 그치. 이 차는 일단 여기가 낮죠. 낮고 그릴을 밑쪽으로 뺐어요. 약간 스포츠성이. 네, 그리고 네모보다는 이 위에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인 마름모꼬레 도형을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것은 네, 스포츠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봐봐, 이게 약간 호랑이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의 대가리를 앞에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코가 있으면 또 호랑이 입 옆에 수염이 있잖아. 수염이 한 3개 정도 있어야 수염 같잖아. 그래서 원, 투, 쓰리. 아, 수염이야 이것도. 원, 투, 쓰리. 수염 모양인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다라는 나만의 뇌피셜. 아, 섹시. 호랑이 눈빛인데 가장 싸나울 때가 언제야? 뭐 먹을 때. 먹이 사냥할 때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 안 되겠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덜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야지 눈을. 널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약간 그런 눈빛으로 촤. 널 잡아먹을 거야. 어떻게 잡아먹? 잡아먹겠어. 앞에 모양이 그래서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커 보이지 않는 느낌이 이거야. 어때요? 이런 대형 세단인데 앞코를 이렇게 꽉 눌러버린 것 같은. 그렇죠. 앞에 많이 눌려있죠 여기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이 높이 있잖아. 그러면 운전할 때 운전자석에서 본넷이 저 끝에가 보여. 아, 그러면 안정적이죠. 되게 안정적이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아, 이 차가 되게 크구나. 약간 탱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낮아버리면 이 운전자석에서 여기가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럼 내가 더 달려야 될 것 같아. 덜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운전자가. 조금 주차할 때도 불편할 것 같아요. 대형 세단 같은 거. 그래서 예, 안전장치가 다 있죠. 카메라가 사방에 다 있고. 예. 글쎄,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앞모습 안 끌려? 네. 아, 근데 이게 이 차가 지금 그레이 색깔이잖아. 이게 무슨 그레이냐면 뭐 이게 그 저기 뭐 그런 약간 인터스텔라 그레이. 인터스텔라 그레이라고 해서 약간 우주잖아. 인터스텔라가 약간 우주잖아. 우주에서나 볼 법한 약간 그레이 색깔인 거야. 그렇다고 표현을 했대. 그 인터스텔라 그레이 색깔이 K8에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어울려. K8은 흰색이 이쁠 것 같아요. 흰색, 블랙이나. 흰색이 아주 이뻐서 여기 전체가 다 흰색이어가지고 그릴까지 다 화이트로 돼 있겠네요. 싹 다 하면은 아마도 다현이가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차가 조금 약간 색깔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하얀색이 진짜 다르거든, 이미지가. 하얀색이 더 이뻐요? 훨씬 이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차를 타려면 무조건 하얀색. 옆라인 보면 예술이다. 옆라인 보면 좀 끌릴까? 어떻게 보여줘 말어. 됐어? 안 봐. 여기까지 할게요. K8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 해줘.